여기는 오래된 집 투룸입니다. 오늘 이사를 하고요. 사진이나 영상 한번 찍으려고. 문 좀 살짝 열어볼게요. 네. 이선 기사 아저씨. 안에 계세요. 안에 계세요. 여기가 구옥이지만 내부 장판을 데코 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깔끔하게 장판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라 벽지도 아주 깔끔하고 장판도 아주 깔끔한 신축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화이트톤입니다. 근데 여기가 정말 좋았던 게 여기 보면 이 방에 에어컨이 하나 있죠? 원래 구옥은 에어컨 없어요. 냉장고 있고 가스레인지 있고.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여기 세탁기까지 옵션이 풀옵션 됐습니다. 근데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리고 에어컨이 요 방에도 양방의 에어컨이 사실 이 정도 연식집들은 옵션이 거의 없어야 정상인데 옵션이 다 있어서 방도 크고 가격도 되게 저렴해서 보자마자 여기를 계약을 했죠. 그날 바로. 맞죠? 그래서 오늘 이사 나가고 어제 이사 나갔구나. 여기 이사짐 차가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삿짐을 넣으실 것 같고 채광도 아주 좋고 채광 좋고 방 넓고 옵션 다 있고 가격 싸고 지상층이고 이거 뭐 완벽한데 이거 뭐야 너무 싸게 사실 근데 요런 게 진짜 거의 흔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까지 보면 구옥이지만 다 깔끔하게 완전히 싹 돼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월세를 더 받아도 되는데 싱크대도 아주 최신식으로 그래도 깔끔하게 돼 있고 구옥이니까 또 뒤에 방 뒤에 베란다도 이렇게 있습니다. 구옥의 넓은 것과 신축의 깔끔한 걸 둘 다 잡는 가격 대비해서 아주 하면 요거 옷장도 옵션으로 있는 거예요? 예. 아 옷장까지 네.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거 제가 영상으로 찍거든요. 이거 보고 다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옵션 보통 없고 옵션 아예 없고 이렇게 리모델링 되면 가격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방이 제가 봐도 너무 좋았어요. 네. 다음에 또 네. 그래서 2년 뒤에 요 방 2년 뒤에 사장님 네. 어디세요?